이번엔 리스트뷰 컨트롤입니다. 리스트뷰를 활용해서 탐색기의 형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0번째 세균을 갖고 있는 아이템. 그거의 요구를 클릭을 하고 이것은 Go up one level로 나타나게 되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상위 폴더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위 폴더라는 곳 위로 가게 되면 그 위에 빈 폴더로 가게 되는 거고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그 안에 있는 빈 폴더 안에 있는 파일 혹은 그위 폴더 안에 있는 그런 이제 또그 위에 폴더 그 up one level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콘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이콘을 구성할 때 리스트 뷰 안에서 이미지 리스트를 저희가 리소스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에서 리소스를 등록하고 이미지 리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안에 등록한 리소스를 추가를 하고 리스트로 배열로 인덱스를 통해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한 이미지 리스트를 아이콘, 여기서는 small 아이콘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small image list라는 프로퍼티에 할당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실습을 하러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리스트 뷰 컨트롤을 만드는 것인데요. 우선은 이런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해 레이블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디렉토리라고 적혀있는 레이블과 또 이게 보이진 않지만 클릭을 해보면 레이블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레이블을 추가한 후 이후에 텍스트를 그냥 빈칸으로 뒀을 뿐이고요. 여기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리스트 뷰를 추가했습니다. 리스트 뷰를 추가했습니다. 리스트 뷰에서는 이제 탐색기와 같은 역할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사진 그리고 경로명을 여기다가 적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주소가 디렉토리 옆에 이빈 레이블에다가 적히게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우선 리소스를 갑니다. 우측 위에 상단에 있는 리소스를 들어가서 지금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소스에 들어가서 리소스 추가로 해서 기존 파일 추가 이걸 통해서 이두 가지를 열게 합니다. 바꾸기로 해서 추가를 해주고 그럼 여기 뒤에 리소스 밑에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번에는 아까 방금 추가한 리소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미지 리스트라는 것을 추가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 해주면 이미지 리스트가 생성된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미지에 대한 컬렉션을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멤버를 추가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있던 화면은 저희가 가져온 주소 화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우측을 통해서 전체 경로를 복사를 하셔서 리소스에 들어간 폴더의 주소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컬렉션 추가해서 주소를 이렇게 치면은 나오죠. 두 개를 하게 됩니다. 0번째, 1번째로 배열이 되고 이걸 변경하고 싶으면 위아래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컬렉션을 만들어 줬고요. 이제 그거를 리스트 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봅니다. 저희는 스몰 작은 아이콘으로 왼쪽 편에 하고 이제 그 폴더 파일명이 뜨게 나오고 싶기 때문에 스몰 이미지 리스트로 해주고 이거를 뷰에서 라지 아이콘이 아니라 스몰 아이콘이나 혹은 저희가 만든 리스트로 해주면 됩니다. 이제 코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폼 1에서 이벤트 모드미만 약간 생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폼 로드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적은 거는 IO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스트링 current directory라는 것을 변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ch문을 통해 directory import 그리고 저희 어레이를 있는 것을 하나씩 돌아볼 겁니다. 리스트 뷰 저희가 만든 거 있죠? 그걸 해서 뷰 아이템에서 디렉토리
아이템을 생성해주고 뷰에 있는 아이템스에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아이템을 대문자로 썼어야 됐죠. 그리고 방금 만든 거에다가 인덱스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파일 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로 만들어주고, 파일 인포에서 가져와서, 그거는 파일 어레이겠죠? 그리고 리스트 뷰 아이템, 뉴 파일 아이템. 그리고 아이템 Z 파일 점 네임으로 바뀌겠죠? 이것도 뉴 파일 아이템. 템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이번엔 1이겠죠? 사진을 바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이걸 한 상태로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밑에 코드가 도착했죠? 보시면 캐치 구문을 안 적었네요. 치를 해줘야겠죠. 언어셜라이즈드로 가시고 메시지 박스 좀 쇼로 가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것 혹시 잘못되겠네요. 워닝을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아이콘 워닝 아이콘을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텐션 메시지 박스 좀 쇼. 이제 이 정도면 뭐 같죠? 캐치가 트라이 구문 밖으로 나왔네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try catch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 레벨을 가게 돼요. 이제 디렉토리가 나오게 되죠. 파일이 나오게 되고 제가 코드를 한번 다시 봐보면 0번째 아이템을 클릭해서 그 상위 폴더 주소로 가게 되고 거기 있는 폴더들을 모두 가져오고 읽어옵니다. 읽어온 다음에 그 사람에게 파일들을 모두 있죠? 여기서 하는 일인데 그 파일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또 계속 레벨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상위 폴더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전 디렉터리의 것을 다 지우고 현재 들어가 있는 주소로 받아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와서 폴더와 파일들을 아이템별로 아이콘과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한번더 올라가게 되면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고업원 레벨을 하게 되면은 상위 폴더에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모든 디렉토리 정보를 읽어오게 되고 그리고 폴더와 파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계속 올라가 보게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경우,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나오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페어런트가 있는 거냐고 물어보죠.
상위 레벨이 있냐고 물어본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없기 때문에 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널이 나오게 되면 그냥 빠져나와서 메소드 자체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 0번째 아이템이 선택되었을 때 상황을 설명한 거고요. 이게 아니라 0번째가 아니라 다른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가서 텍스트를 읽어오게 되죠. 텍스트를 읽어오게 되고 이제 셀렉트된 항목 여러 개가 선택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